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의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춘입니다. 오늘은 사실 증시를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을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 기업의 뷰렌코리아의 김중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뷰렌코리아라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뷰렌코리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뷰렌코리아의 이제 뷰렌이라는 뜻은 뷰티 렌더라는 것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아름다움을 되게 만드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코리아라고 붙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우수성, 자부심을 거기에 이제 부여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 뷰렌코리아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람이 엔테이징 같은 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뷰렌코리아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엔테이징 관련된 아주 대표기업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초창기 이제 만들 때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한 35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정년 퇴직 임박하기 전에 한 17년간은 IB 투자 업무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7년간 이제 투자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이제 컨설팅과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100세 시대에 가장 걸맞는 업종이 어떤 것인가를 걸 생각하게 됐고요. 네네. 그거를 통해서 제2의 이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한 게 바로 이제 바이오 화장품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바이오 화장품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화장품은 이제 대표로 말하면은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단순히 이제 바르는 화장품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 관리 전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 제품에 이제 넣어서 아주 쉽게 간편하게 이제 자기 얼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저희 회사입니다. 네. 그 전에 뭐 은행이라든가 각종 투자업 이렇게 많은 하고 또 창업하신 지 5년 됐으니까 시청자분께서 우리 김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시는데요. 아마 TV 화면 속에 이렇게 나오는 얼굴 보면 더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좀 김 대표님의 연세 내지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렇게 궁금하신데요. 엔테이징 관련된 전문이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좀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올해 제가 2월 달에 이제 회갑을 맞아서 예, 61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3년 반 전에 홈쇼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라클 톡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피부 전문 기관에 가서만 이제 관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이 개인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얼굴을 30분만 투자를 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이거는 정말 블루오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런 쪽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이제 특허 기술인 마이크로스피어와 옐로우 커밍 컴플렉스를 이제 탑재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 화장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한 15년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15년 차이 난다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켓의 경쟁 정도에 따라서
블루오션 시장, 레드오션 시장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이렇게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는 자체로 우리나라만큼 레드오션 시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장을 이렇게 창업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2의 인생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창업을 구상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것 같아요. 그런 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시장에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워낙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능과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세상에 잘안 알려지는 것은 홍보와 마케팅을 제대로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단순한 어떤 그 생각만 가지고 회사를 창업해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화장품 업계가 워낙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해서 1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대로 브랜드 역할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데, 정말로 이 제목처럼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보완하고 변형하고 조합하고 합성을 하는 이런 융복합하는 이러한 것이 혁신의 가장 기본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이제 그러한 맥락의 하나입니다. 50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스피큘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를 이제 그 해면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해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다나 깊은 강 안에 있는 동물도 아니고 이제 식물도 아닌 그 해면체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하이드롤라이즈드 스폰지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는 그 스피큘 원료를 이제 50년 전에 독일 쪽에서 개발을 해서 찾아내게 됐고요.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는 15년 이상 그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완제품을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역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그 마이크로스피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옐로우 커밍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저희 특허 물질을 거기에 탑재를 한 신기술을 저희가 만들어냄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한 문의하겠거든요. 제가 방송 출연을 지금 한국경제TV만 한 창사서부터 지금까지 하는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한 번도 화장품 안 발랐습니다. 지금도 이제 안 발랐는데요. 그래서 문의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뭡니까?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될수 있는 미백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름이 펴질 수 있는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중 기능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의 기능을 이제 더할수 있는 것들은 전에는 이제 의약품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여드름에 관련된 것도 지금은 이제 여드름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또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종 그 임상 기관을 통해서 미백과 주름과 탄력과 그다음에 여드름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단순히 그냥 발라서
얼굴에 이제 그 어떤 보습이라든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품이 이제 대부분의 일반 화장품이라고 네네. 하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층 뛰어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화장품은 과거에는 젊은 이렇게 네. 여성 뭐 이런 분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김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 화장해서 엔티와이징 뭐 미백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시장의 구성층 연령대가 지금 시장의 구성대로 많이 변화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네. 이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전에는 화장품을 사용하던 세대가 20대 후반부터 60대 정도까지가 이제 주로 화장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100세 시대에 와서는 네네. 지금은 이제 10대부터 80대 이상 노령층에까지 80세 이상까지 80 이상도 지금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먹고 그다음에 연령층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은 노화 현상이 반드시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이제 23살 이후부터는 사람의 피부 조직을 관장하는 이제 콜라겐 성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잔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얼굴이 모습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동년배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고 만약에 3년 내지 5년 정도 더 젊어진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다면은 삶의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정말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특히 또 그동안에는 이제 화장품은 여성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20대들도 남성들이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녀 공용으로 이제 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업계 그 세계 경쟁력 같은 거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좀 시청자분이 우리나라가 좀 뭐 한류, K-뷰티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는데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랑콤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비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대부분 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는 혹시 대표님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나라 화장품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명품 브랜드들, 해외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을 이제 단순히 해외 명품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그냥 그거를 무조건 구입을 해와야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을 갖고 실제 구매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국내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2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K-뷰티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아마존 사이트를 좀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랑콤이라든지 시슬리, 에스테로드, SK2 뭐 이런 그 명품 브랜드의 전용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K-뷰티라는 전용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참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아주 그 자부심이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고요. 2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뉴욕에서부터도 한국인의 피부를 닮자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까지 그게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등 이런 나라들 쪽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좀
보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해외 박람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총판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늦게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전형적인 그 특징인 빨리빨리가 사실은 이제 이 화장품 시장에서도 접목이 됐고 그들의 명품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고기능성 화장품들을 만들면서 또한 또 디자인 감각들이 한국 제품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디자인과 고퀄리티, 고성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K-뷰티 열풍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제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한류라고 하는 네. 게 이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네네. 전에 이제 그 대장금을 시작으로 한 네네네. 한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K-팝의 열풍이 그 한국 화장품의 K-뷰티 시장을 더 이제 열어준 계기가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1위를 하게 된 그러한 것들이 한국인의 자긍심을 올리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고 또 한국 제품을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한국 화장품을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계기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렌코리아 갖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 같은 거 또 이게 기업을 읽으면서 어떤 쪽에 좀 중점을 든지 내부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출신 자체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금융시장 동향과 세계 경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늘상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주기적으로 이제 아침 회의 시간에 직원들한테 이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을 확산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들의 이제 직장인들은 자기 분야만 공부를 하고 자기 분야만 일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것을 생각한다든지 했을 때 세계 경제 흐름과 세계 시장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과 동향과 현상을 파악을 못하고서는 그렇게 개발한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트렌드가 상향 쪽에 가 있는지 하향하고 있는지 또 트렌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아주 좁은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치한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자료를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이렇게 추진력입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거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추진력이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또 저희 회사의 이제 분위기는 아주 가족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는 항상 다이렉트로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자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회사 안에 돼 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또 일이 또 이렇게 많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서로 아끼고 또 도우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가족적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런데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뷰렌코리아 상장할 계획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한 101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네네. 올해는 지금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일본 쪽에 이제 수출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일본 쪽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의 그 매출이 아마 상당히 큰 매출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라클톡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26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 세계 11개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됐고요. 미국의 이제 FDA 승인과 일본의 후생성 허가,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CFDA 허가,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등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유럽의 CPMP 인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증이 올 8월에서 9월 정도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저희하고 이제 총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아마 유럽 쪽에도 상당한 제품들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미 쪽에서도 저희 거를 이제 취급하고자 하는 문의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전 세계의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다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계획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년 정도 후에 저희의 이제 매출 볼륨을 많이 키워놓고 나면은 아마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상장 부분에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 제품, 좋은 원료로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명품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 생각인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현재도 이제 지금 벌써 5년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고자 이렇게 회사가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일을 좀 더 확산하려고 사실은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터뷰 도중에 이제 혁신에 대해서 좀 유난히 강조해 주셨습니다는 다시 한번 혁신성장이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은 이제 너무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또 모양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믹서를 하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제 남이 안 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클 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브랜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제품들을 개인이 집에서 간단하게 30분만 투자하면은 전문가 기관에서 받는 관리를 그 효과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저희 제품이거든요. 그런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나 방향성을 제품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제 모으면은 그런 것이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방송 마지막에 항상 시청자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엔 코리아 자체 회사의 그 계획 같은 거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저 개인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자 만든 게 바로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더 회사가 성장하면은 더 많은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기가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명품 브랜드로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다 신경을 씁니다. 절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원료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좋은 원료를 넣어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원료,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좋은 방향이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더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진 만큼 또 이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그 어느 방송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나 또 시청자분한테 많은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인생에 가야 될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오신 데 있어 이렇게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유랭플의 김중혁 대표님과 같은 이런 기업인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보면 개인의 그 사적 이익 이런 거 관련해서 특히 화장품 업계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업체에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사실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 그 다음에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쪽에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느끼셨을 걸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로 가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이렇게 서로가 그 대립되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사실 그 장애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은 또 화장품 업계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기업 자체가 훌륭하고 좋은 제품을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애용해서 이것을 회사를 성장시켜주는 이런 측면도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정혜 대표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비랭코리아 제품 같은 것은 이게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기업인은 우리가 국민들이 키워줘야 된다는 시각에서 사실 시청자분도 이렇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애용해서 보다 빨리 세계에서 이런 그 비랭코리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게 이렇게 국민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